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짠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물냉면. 그리고 파김치, 삼겹살, 반오이입니다. 이거는 히비스커스 차예요. 물냉면은 해장용으로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매운장을 넣긴 넣을 건데, 해장할 때는 너무 맵게 먹으면 솔직히 속이 더 아플 수가 있거든요. 뒤집어질 수가 있죠. 불편하더라고, 너무 맵게 먹으면. 그래서 제 입에 안 매울 정도로만 넣어서 먹을게요. 맛있게 매울 정도로만. 이 정도만 넣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넣고, 이거 반우이는 네이버 쇼핑 들어가시면은 나와요. 육수에 살얼음 싹 있어갖고 너무 좋아요. 어제 응원 잘했어요, 월드컵? 저도 열심히 하느라 목이 쉰것 같아. 해장이 필요하더라고요, 국물도. 아, 딱 좋다. 그지? 아, 속 풀린다. 반오이에? 매운맛 소스 없어도 맛있더라고요, 몇번 해먹으니까.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. 반올도 씹는 맛이 재밌어서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닌데. 어설퍼. 무거워서 바들바들. 해장은 진짜 냉면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. 아, 맛있다, 진짜. 이럴 때?
매운장을 넣긴 했지만 육수도 넣고 제가 원래 넣는 것보다 현저히 작게 넣었고 제 배는 전혀 맵지 않고 맛있게 해장이 되고 있습니다. 맛있다. 이렇게 집은 없는데. 파김치랑 고기 두 점이랑 파김치랑 돼지고기는 정말 잘 맞아요. 오돌뼈가 이빨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씹으면 재밌죠. 너무 딱딱하면 억지로 먹지는 못하고. 얼굴 봐. 오늘 진짜 막 백수인 옆집 언니 같잖아요. 언니네 집에 냉면 먹으러 와. 맵게 해줄게. 자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, 진짜 돼지고기랑 파김치랑 엄청 잘 어울리고요. 바노이는 이게 맛이 있는 게 아니고 식감이에요. 그리고 어떻게 뭐 재밌게도 응용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식재료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네이버 쇼핑 가면 있어요. 그리고 하, 송지불 냉면은 제 진짜 인생 냉면입니다. 아, 너무너무 맛있어요. 매운장을 조금 더 타도 더 맛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네, 해장용이니까 안 맵게 했어요. 자, 그럼 여러분 어제 응원 열심히 하느라 오늘 힘들 텐데 파이팅 하세요. 저도 파이팅. 그럼 여러분 안녕. 오즈 사랑해요.